아, 근데 그 이제 뭐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거기서 이제 뭐 전문가들,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 많이 보고 있고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라는 게 가격하고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그 갭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 붙어 있는 종목이면은 가치와 가격이 거의 이제 대등하게 왔기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를 네. 들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크고, 예를 네네. 들면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안에 포함되는 종목은 네. 자산 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로 보유하는 경향이 많아요. 단지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냐 늘리냐 아, 요 네. 차이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줄일 것 같으면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겠죠. 걔들은 보유하고 그쵸. 있더라도. 파는 거니까, 예. 그 조금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 떠 있으면 떠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되고 네. 호재로 작용한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겠죠.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유가가 60달러에 배럴당 6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갔잖아요.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면 항공주는 못 가요. 네. 가장 큰게 이제 유가니까 그쵸, 그쵸. 항공주. 근데 그러니까 걔들이 계속 비중을 줄였겠죠, 항공주 비중을.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서서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서서히 비중을 늘리고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걔들은 이제 기관 투자가나 자산 운용사들이나 큰 자금들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게 처음에 티가 안 나요.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개인들이 눈에 띄면 이게 계속 기관들 매수자가 들어오네.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때부터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올라갈 때 자산 운용사들은 현금 차익 실현해요. 그쵸, 그쵸. 개인들이 팔고 나오는 끌어올릴 때.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네들이 있다가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그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뭐 당좌 비율, 뭐 영업 이익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기업들을. 그럼 작가님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세 가지 조건에 그 부합하는 기업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찾아보면 그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의 부합이 쉬운 건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좀 드문 건지 어떤가요? 아니, 잡아요. 망하지 않을 기업인가는 나중에 보다가 보고 망할 기업이면 안 하면 되니까. 이건 좀 제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따지는 건 성장 가능성인가거든요. 성장 가능성이라는 게 뉴스에 맨날 나오고 전문가들이 매번 떠들고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도 알아요. 전기차 늘어날 것 같아. 로봇 관련주? 로봇이 늘어날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성장 산업이다. 그 성장 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안에 그런 종목 중에 망하지 않을 기업인가를 찾아보는 거고, 유동비를 봐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먼저 성장성 산업인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가치 투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가치 투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게 이제 그 벤저민 그레임이 1930년 초반에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쓰고, 이제 워렌 버핏이 그걸 보고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도 그쵸, 하고, 피터 린치라든지 등등 많은 사람이 가치 투자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기업회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회 감시 기구도 그쵸, 부정확하죠. 특히 주식 감시 기구는 더더욱 없었고, 그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니까 기업이 발표한 매출액이나 기업이 발표한 영업이익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30% 디스카운트한 가격에서 그 30% 디스카운트한 가격 대비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이게 저평가됐느냐. 그 당시 그렇게 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 개념인데, 지금은 기업회계 기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다음에 사회 감시 기구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도 회계 감사 잘못해서도 분식회계 일어나면 막 그쵸. 소송 걸고 오잖아요, 회계 법인에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도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금감원 감시기구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그다음에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그쵸. 발달하면서 뉴스가 딱 뜨면 주가에 바로 착착 반영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가치 투자 개념은 없다는 거지. 이 시대는 성장성 기업에 투자하는 시대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아직도 이제 가치 투자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 간혹 있다면 네네.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성장성 산업에 투자할 네. 그런 시대로 시대인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실제로 책에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셔가지고 200% 수익을 낸 사례를 소개시켰더라고요. 어떻게 투자하셨던 건가요? 테슬라를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그쵸?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2016년, 17년 이때 이제 모델 3를 출신을 하지 않고 네. 예약만 판매한다 그랬어. 예약 판매도 사람들이 막 몰리고 네. 그랬는데 그때도 뭐 일단 실적이 없으니까 매출 실적이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했죠. 거기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이 굉장히 커졌을 거고 네, 네, 그쵸.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서 2020년 3월 팬데믹을 맞아서 얘가 한 50% 급락한 거예요. 네. 테슬라가. 네.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대박을 친 거죠.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급등을 했었어요. 네. 급등을 하면서 모델3를 실제 고객한테 인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테슬라를 제때 못 사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어느 날, 네. 얘가 그 S&P 500 지수에 포함된다고 막 그 뉴스가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네. 그게 탈락한 거야. S&P 500에 편입이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주가 하루에 20몇 프로가를 급락을 했어요. 21% 급락을 했어요. 네. 21% 급락한 그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네. 당장 핸드폰까지 다 사라 그랬어. 막.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죽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기 시작한 게 네. 그 당시에 이제 380불 정도 됐던 가격이었어요. 야.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계속 한 두 달 넘게 9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세 달 가까이 계속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교육을 해줬어요. 사람들한테, 우리 네. 수강생들한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S&P 500 편입되면 주가가 폭등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공부를 이제 제아의 고수?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주력에서 안 배우고 아웃사이드에서 배운 사람들 이걸 이해를 잘 못해. 네. 종목 나와서 막 10배씩 주식을 해도 막 10배씩 튀겨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네. S&P 500에 편입되면 테슬라가 얼만큼 오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좀 없어요. 정통으로 배워야지 이제 아는 네. 내용들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큰 자금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호주 연기금, 뭐 각국가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큰 투자사들, 운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MSCI 지수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서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의 목표는 네. 지수의 수익률이 목표야. 지수 수익률보다 조금 높으면 돼. 네. 지수 수익률보다 낮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P 500에 편입된 종목이 있다면 그 네. 종목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전 세계 그 S&P 500에 따라서 투자해서 움직이는 도움이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야. 네. 또 거기에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이 된다면 네. 당연히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자금들은 네. 자금들은 테슬라가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야 돼요. 네. 그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야 얘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과거에 야후가 S&P 500 네. 편입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58% 오른 와.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오, 예. 근데 얘는 100% 올랐어요. 야. 테슬라는 예. 그 이후로. 그래서 뭐 그때 크게 수익을 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로 또 다시 실제 매출액이 그 여기 베이징 공장 중국 네. 그 테슬라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네. 1,300달러까지 갔었어요. 네. 뭐 그랬던 그래서 수익을 크게 냈었죠. 근데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아유 그 교육생들 수강료 다 뽑았겠는데요. 네. 수강생 교육비는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교육비가 무슨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게. 그때 막 난리가 났죠.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이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죠. 네, 네. 테슬라는 2030년까지 가져가야 된다. 2030년까지 가져가면 네.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또 다시 나오지 않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배 상승할 종목을 책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거 좀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이제 10배 갈 것인지 좀 발굴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네.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들어서 알기도 하고 뉴스를 보면서 알기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네. 1인 1 핸드폰 시대가 되고 네. 인터넷 설치가 막 늘어나면서 네. 걔가 그 3만 원짜리로 저거 공모주를 했는데 네. 600만 원 간 적도 있어요. SK텔레콤이 네. 그런 적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네. 3만 원 가다가 네. 1일 핸드폰 시대가 열리면서 네. 걔가 250만 원 갔잖아요. 아, 삼성전자가 예, 물론 그쵸. 이제 액면 분할 주식 분할해서 지금 예, 5만 그쵸. 원대지만 그쵸, 그쵸. 25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얘가. 예, 야. 뭐 그런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지금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4%예요. 4%. 네. 그다음에 유럽은 한 10% 정도 돼요. 오, 네. 중국은 한 15% 이상 좀 더 많고. 네. 근데 그게 전기차를 사용한 사람은 충전만 불편한데 충전 외에는 모든 게 내연기관 차는 보다 편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쵸. 차량 유지비가 네.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이 차량이 부속이 엔진이 없으니까 네. 부속이 2만 개가 몇천 개만 천몇 개만 끝나는 거야. 네네. 조립이 끝나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전기차로 돌아가는 거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대변혁은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히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 종목들은 유럽 각국에서는 2035년 이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 안 하겠대요. 네네. 현대차도 2030년 이후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네. 심지어 나라에서 금지시킨다는 거야. 네네. 그럼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전기차 관련주에 눈독을 들여야 되겠죠.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도 10년쯤 뒤면 네. 전기차가 지금보다 판매량이 10배 이상 늘어나면 그렇죠, 그렇죠. 주가는 10배만 뛸까요? 그 이상 뛸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발표됐던 구글 글라스라고 네, 네. 구글에서 만든 안경이 있어요. 네. 이 안경에 명령어 입력하는 걸 우리는 옛날에 타자로 쳤잖아요. 네, 네. 말로 하는 거지 이제. 네. 말로 뭐라고 뭘 조회해봐, 뭘 문자를 보내 그러면 안경이 화면이 뜨는 거죠. 이게. 네, 네, 네. 이게 굴글라스인데 이거 하나로 인터페이스도 장치도 되고 네. 그다음에 각종 이미지나 이런 걸 눈에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스마트폰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AI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발달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 네네. 로봇도 일반화될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5단계까지 네네. 자율주행도 단계가 1단계, 그쵸, 2단계, 그쵸. 3단계 있는데 네. 이제 5단계는 인간이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거야. 5단계는 몰라서 4단계까지만 가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때도 그도 2030년까지 일반화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주 여행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우주 여행 민간 우주 여행 성공하고 네, 지금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일반화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횟수가 적고 그러니까 1회 우주 여행 비용이 굉장히 저기 비싼데 네, 네, 네. 일반화 되면 대중화 가격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고 네. 자고 일어나면 출근을 가상세계로 출근하는 거야. 네. 그 안에서 이제 게임도 만들고 일도 해. 네.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밖으로 가져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거 처음에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게임 같은 소린가 싶은데 이해를 하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여기서 이게 완전히 한금 캐는 뭐 그런 게 네. 되는 거죠. 네. 메타버스 관련 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10년 후까지 굉장히 성장할 산업 중에 그 중에 좀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나라 그 작전주 하듯이 중소형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대장주 위주로 하면 10배 간다고 제가 표현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네네네네. 다 10배는 가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중에는 100배 가는 종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할 산업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네네,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약간 부실 기업을 고르면 성장률이 상승률이 더 크겠죠.
대형주를 사면 안전한 대신 네. 상승률 좀 작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보면 꼭 이제 네. 뭐 테슬라가 갑자기 막 급등한 것처럼 네, 네. 그런 종목을 잘 고르면 충분히 10배 이상 종목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렇게 책에다 썼습니다.